잘 보이시나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따가 저녁에 한 8시, 9시 정도에 동생 다시 와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훈련도 하고, 실시간 방송을 잠깐 할 거예요. 신기하게 생겼지, 이거? 힘들어. 아, 더워. 저도 요거 뭐 협찬 받아가지고 뭐 공짜로 받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좋아서 하고 있는 거야. 앉아가지고 할수 있는 게 이게 딱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TV 보면서도 할수 있잖아, 이런 거. 그래서 좋은 거야. 뭐 TV 옆에다 두고, 아씨, 드라마 하나 보는데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죠? 그 시간 동안에 운동을 하면 내가 전완근이 몇 미리가 더 커질 수가 있는데, 그죠? TV 보면서 해도 돼, 이런 거. 숫자 세다가 까먹었어? 또 해, 그럼. 나 그런 식으로 했어요. 나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고중량 말고 저중량으로 뽑아놓고 그냥 간간이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한 2주에서 한 달만 해봐야 부상 안 당하고 무게가 가벼워야 돼. 무거운 걸 하면은 반드시 며칠씩 쉬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느낌만 잘 찾아도 손잡으면 상당히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손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량을 무리해서 드시기보다도, 뭐라 그럴까, 좀 조이는 느낌? 확실히 느낌 살려서 좀 조이는 느낌. 자, 요거 든 김에 요거 운동법을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볼까? 이제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세우는 훈련이라든지, 이렇게 뒤집어서도 되고, 이렇게 팔씨름 자세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어프레셔를 세워야 된다고 그래요. 손목 세우는 거. 이게 약하면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하이톤 러너들이나 후커들이 바짝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이 엄청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거 할 때는 전체를 다 조이고 있어야 돼요. 다 조이고 있는 상태에서 세워주고, 여기서, 레디, 고. 들어가야 돼요. 자, 방금 어프레셔 훈련을 했어요. 손목을 팔씨름할 때 세워주는 힘. 이 힘이 세면요, 텀블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후커가 이 힘이 약하면, 딸려가서 그립으로 자꾸만 맞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립이 내가 자꾸 오픈이 된다? 그러면 이 힘이 약하다든지 이 힘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게 잡혀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립에 들어가는 부하가 적어지고 훨씬 더 뒤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못하는 후커들은 손가락으로 잡으려고 하고 잘하는 후커들은 세워서 날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뒤쪽 공간을 만들어서 치죠, 이제. 그 훈련을 할때 이제 어프레셔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팔씨름 포지션에서 각도가 살짝 애매하죠.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거꾸로 잡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벡터 값이 딱 맞으면서 딱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썸패드로 잡아놓고, 그렇죠? 썸패드로 잡아놓고 검지 손가락 두 번째로 하면 여기 뻥떠 있어요, 이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엄지랑 검지로만 잡고 버텨서 전완근까지 조이고 팔씨름 자세 만들고 서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딱. 처음에 손가락이 좀 아파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버티고 세우고 가는 방향. 그러면은 딱그 팔씨름 할때그 느낌하고 똑같이 와요. 팔씨름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감각을, 팔씨름에서의 감각을 훈련을 얼마만큼 잘 살려냈냐예요. 이거를 잘 살려내서 훈련을 하면 이제 잘했다, 운동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운동이 이제 헛된 거지. 헛된 몸부림을 친 거지. 그래서 운동기구들도 그렇죠. 잘 먹는다. 팔씨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그 느낌이 정확히 오는데, 딱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느낌인데? 라고 느껴지면 그 기구는 잘 만든 거예요. 이게 모든 기구가 마찬가지예요. 실전하고 얼마만큼 접목이 되냐. 팔씨름도 그렇고, 느낌이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진짜 정말 정말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거야. 간단한데 이거 모르면 훈련의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뭐냐면 팔씨름 할 때는 기구로 훈련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내가 그 부위를 목표로 한 기구를 훈련하는 느낌으로 하시고, 기구 훈련을 할 때는 반대로 팔씨로 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돼야지만 그 운동이 확실하게 이제 싱크가 맞으면서 도움이 되지, 백날 운동해봤자 손 잡으면은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이게 내가 훈련했던 그 느낌이 절대 안 살아요. 그래서 요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근데 정말 정말 중요해요, 사실에서. 그 모든 운동이 그래. 감각이야, 감각. 센스. 센스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성장 속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되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네이버 밴드를 개설해가지고 거기서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교류를 만들어내고 활용을 하려고 해요. 아직 네이버 밴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울여서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잘안 보일 텐데 약간 대각선으로 보이세요? 그러면 손목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들어야 돼. 어프레셔를 요렇게. 그죠? 이 동작이 아시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해서 요렇게 딱 한시 방향 정도. 그래서 딱 잡아줘야 돼요. 잡고 있었어요, 계속. 떠 있죠. 이거 이대로 유지 못해요, 일반 사람들. 그렇게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밑에 쪽하고, 썬패드 쪽하고, 이 위에 쪽까지 느낌이 오게 되죠. 프로네이션은 아까 뭐 보여드렸죠. 잡고, 돌리는 거야. 잡고, 돌리는 거야. 그러나, 이 각도를 몸으로 조절해야 돼요. 내가 끝단에서 좀 로드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리면, 지금의 최대 로드겠죠. 그리고 나는 시작 부위에서 로드를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은 이때는 지금 없어요, 자극이. 근데 잡고 돌려놓으면 이제 로드가 생기잖아요. 이제 다운 포지션이 이제 넘겨놨을 때 이제 준다든지 그런 느낌이에요. 훅에서 이 상황에서 다운 프레셔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손목으로만 하는 방법이 있고, 몸 전체의 토크로 어깨와 연계시켜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어깨까지 쓰는 방법. 요거는 손목만 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 전체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거 판다고 나한테 뭐, 1원 한 장, 10원 한장안 와요. 내가 이걸 팔아서 장사를 하고 이속을 생기고 그런 거 나는 없어요. 하다 보니까 좋아서 올리는 거야. 자, 손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보다 잠가 놓고 이거를 유지하면서 몸 전체로 같이 움직이는 이 느낌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손목만 따로 움직이는 건 팔씨름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 전체의 연계, 이게 흐름이 있단 말이야, 힘의 흐름이. 네? 힘의 흐름이 있어. 힘의 흐름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줘야 돼. 반드시 몸 전체로 같이 움직여야 되고, 디펜스 할 때도 완전히 잠가주고. 그렇죠? 잠가주고. 각도를 나는 좀 조절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때 로드가 없어. 근데 여기서 직방. 이렇게 프로네이션. 이것도 맞춰서 할수 있고, 마찬가지로, 각도가 위에서 본다면 여기서 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프로네이션을 했잖아,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다운 프레셔. 다운 프레셔. 하나, 둘, 셋.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 전체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이렇게 해봤자 의미 없어. 이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고 올라가야 돼, 뒤에서. 네. 새끼손가락이 엄청 힘들 거예요. 엄청 힘들 거라가지고 잘 잡아줘야 돼. 있는 힘껏 잡고, 션바스 잡고, 션바스 잡고, 띠고띠고띠고띠고띠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내 던지세요. 그 정도로 약하게 만들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프로네이션은 우리가 지금 했어요. 수피네이션은 이쪽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아, 여기에 이게 잡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면도 괜찮아. 그래서 돌려놓고 몸을 이렇게 뉘세요. 뉘고 하는 게 좋아요. 이거 하나, 둘, 이게 알렉스의 보이보다가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디귿자로 된 컬이 있어요. 중량 걸어놓고 이렇게 컬하는 거야.
여기서 잡아놓고 들고 내려놓는 거지. 이렇게 모든 방향의 훈련을 다 했다. 그러면 내려놓고 오늘 훈련 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뒤로 펴주는 거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맨날 한쪽으로만 해가지고 이제 팔에 변형도 오고 문제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훈련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피는 것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피는 운동들 반대쪽도 어느 정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리버스 컬이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펌핑이 엄청나게 왔어. 지금 보시면 손목까지, 손목 보이세요? 두께? 손목 훈련이다 보니까 이제 손목하고 이제 밑에 연결된 전완근 부위까지 아주 잘 왔어요. 네, 두꺼워졌다니까? 보실래요? 이거는 손목이 뒤로 안 제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볼록볼록 나온 거 보여요?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똑같이 됐다.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찍어봤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운동을 마무리하고 오전 일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얼떨결에 틀어가지고 얼떨결에 방송했네.